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의 원딜을 맡고 있는 에이밍입니다. 사실 유럽에 온지한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그래도 시차도 있지만, 그래도 적응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장기간 가니까 이제 솔직히 너무 편하고요. 그래도 팀이 저희한테 이렇게 배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보통 자리를 같이 갈줄 알았는데, 보통 한명한 명씩 따로 가가지고, 어떤지 체크는 잘 못했거든요. 또 모험 선수가 가장 좀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메타가 그 저희가 선발전 했던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인 수업이 되게 라인전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라인전 강한 팀은 오히려 좀 기분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후반을 지향하는 팀은 좀 후반을 좋은 챔피언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는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메타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 팀이나 중국 팀만 많이 상대해봤지 좀 해외 서양 팀을 만나보진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처음 만나게 되어서 어떤 팀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걸로 잘 상대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노아 선수가 저랑 옛날에 같은 팀원으로서 그래도 좀 동생으로서 되게 게임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번에 좀 성장한 노아 선수가 어떨지 궁금하고요. 이제 막 상대해봤을 때 결국 연습이랑 대회랑 다르기 때문에 대회 때 노아 선수가 어떨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롤드컵 때 이제 결국 이제 정말 좋은 팀원들과 정말 재미있게 게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과가 그래도 8강에서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좀 패배를 바탕으로 우승까지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롤드컵 때 이제 뭐 긴장 안 하면서 최대한 뭔가 재밌게 즐긴 것 같아서 그 점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는 우승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 팀원이 우승할 만큼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좋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같이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만나고 싶은 팀 같은 건 딱히 없고 그냥 누굴 만나든 이기고 싶은 게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월드 우승 이제 할 만큼의 이제 좀 뛰어난 좋은 원딜의 선수다 그런 생각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모험 선수가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콜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유리했을 때 엄청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긴장만 안 하면은 되게 잘하는 선수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긴장도 안 하면서 뭔가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줘서 좋은 폼과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걸 생각해서 많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원딜은 뭔가 다 실력들이 이제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D플러스 기아가 이번에 롤드컵 진출을 하면서 이번에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승까지 목표를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